안녕하세요. 토익은 요렇게 나온다의 오늘도 김보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연결어 선택에서 관계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사절이란 게 뭔가요? 관계사절의 다른 이름은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형용사가 뭐 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맞아요. 명사를 수식하는 절, 형용사절, 관계사절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관계사절은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계사절의 패턴은 일단 명사가 앞에 있어야 돼요. 왜?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니까. 앞에 명사가 있고 그리고 절을 연결하려면 접속사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접속사를 묻는 자리에 빈칸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절이 나오면 아 이거 관계사절을 묻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관계사를 고를 때 관계사가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관계사는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명사 그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데 그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로 일단 구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어떤 역할로 들어가서 쓰이느냐 주어 역할이냐 목적어 역할이냐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다음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은 소유격으로 뒤에 명사 수식하는 소유격 나의 너의 그의 뭐뭐의라는 소유격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전치사를 동반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 이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거 차트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냐 그럼 사람 쪽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냐 그럼 목적어 쪽을 봐서 여기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에 있는 접속사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주격하고 소유격 자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 목적격 자리나 전치사 다음 자리나 아니면은 부사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여러 번을 눈 씻고 찾아봐야 이렇게 가끔 나오고요. 대부분 관계사절이 나온다 시험에 그러면은 주어 자리로 쓰이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소유격으로 쓰이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면서 주어 역할할 때는 who나 was, that을 쓰고요. who나 that. 사람이면서 뭐뭐쓸이라는 목적격으로 쓸 때는 whom인데 whom에서 m 생략하고 whom만 많이 쓰고 that을 쓰기도 하고 생략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고요.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사가 올 때는 반드시 whom. who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whom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으로 쓰일 때는 whose 또는 of whom 누구누구의 해서 of whom. 사람은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없겠죠? 예, 전치사를 동반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올 수 있는데 전치사를 동반해서 올 때 전치사 플러스 whom으로 받아서 뒷문장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사람이 아니라면 주어 자리는 which 또는 that을 쓰고요. 목적어 자리에는 which나 that 또는 생략되고 전치사 다음에는 which 써주고요. 명사 자리니까 which. 그 다음에 소유격일 때는 보세요. whose를 써줘요. whose는 우리가 누구에서 사람일 때만 소유격 쓰는 줄 알았는데 관계사절에서는 whose를 써줘요. whose. whose를 쓰고 또는 of which라고 써도 됩니다. 뭐뭐의에서 사물을 받는 명사니까 which 쓰고 of which 써줘도 되고 자 부사로 받아올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를 동반해서 추가해서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받아올 수도 있어요. 자 부사일 때 앞에가 시간이면은 그때에란 의미로 when, 장소면은 거기에서란 의미로 where, 그 다음에 이유면은 왜냐하면이란 의미로 why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which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when이면은 그때에니까 뒤에가 시점이냐 하루의 기간이냐 뭐 긴 기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at나 on이나 in 플러스 관계사 위치로 바꿔볼 수도 있고 앞에가 장소인데 거기에서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그 거기가 한 지점이냐 어디 위에라는 의미로 쓰인 거냐 어디 안에라는 의미로 쓰인 거냐에 따라서 at나 on이나 in which 이렇게 바꿔볼 수 있고 with는 거의 why를 써서 for which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앞문장 전체를 받아오는 거 콤마 찍고 위치로 앞문장 전체 받아올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that이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사람 삶을 모두 받아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주격이나 목적격, 사람 삶을 모두 받아서 that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 다음. 전치사가 for가 있고 빈칸이어서 관계사를 고르는 자리에는 that을 쓰지 않고 콤마가 있어서 콤마가 있고 관계사를 고르는 자리에는 that을 쓰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관계사가 that하고 의문사죠. 그런데 의문사에 지금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what하고 how가 없죠. what하고 how는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로는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빈칸에 절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서 관계사를 골라야 되는 자리다라고 했을 때 보기에 what하고 how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빼고 나머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관계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대부분 문제가 나오는데 관계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 자, 제가 네 가지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아, 얘가 관계사절이구나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파악합니까? 일단 명사가 있어야 돼요. 왜? 관계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일단 명사가 있어야 되고 명사 뒤에 빈칸이 나오고 뒤에 절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 절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기가 의문사나 대시 나오는 거예요. 의문사나 that. 그러면 아 이거 관계사를 묻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꾸며줄 때 이 명사가 뭐라고 했죠? 선행사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아 얘가 관계사절이구나를 파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선행사가 뭔지 이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명사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선행사가 이 관계사절 내에서 관계사절 내에서의 역할, 이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왜 파악하는 거죠? 우리 아까 차트에서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로 나뉘어졌고요. 그 다음에 역할, 선행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 봤죠? 이쪽에서 역할 봤잖아. 이쪽에서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봤고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주어 역할이냐 소유격 역할이냐 목적격 역할이냐 어떤 역할이냐를 이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관계사절 내에서 역할을 찾으면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 만나는 지점의 접속사를 고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관계사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계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Those가 사람들이라는 명사예요. 사람들. 자, 사람들이 나왔고 빈칸이 나왔고 동사가 나왔다는 건 절이 나온다라는 거죠. 동사가 나온다는 건 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가 나왔고 빈칸이 나왔고 뒤에 절이 나오는데요. 보기가 의문사가 나왔죠? 관계사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기를 보니까 의문사고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Those는 사람들이니까 아, 얘는 일단 사람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사람들이 관계사절 내에서 어떤 역할로 쓰이는지 찾으셔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 문장에서는 해석을 할 것도 없이 문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어.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are experiencing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n accessing our system을 accessing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인데 사람들이 여기 주어 역할로 쓰이고 있죠? 뒷문장에서 주어가 빠져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사람을 받아서 주어로 쓰는 관계사 뭔가요? who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꾸며주는 절이 되었고 도우즈가 주어 같은 사람들은 should call our help desk로 전화해야 한다 이런 문장이었네요. 자 2번 혹의 food는 has merged with 뭐뭐와 합병했다. 이 merge라는 단어는 전치사 with를 써서 뭐뭐와 합병하다라고 쓰는 단어예요. has merged with 응고 green tea와 합병을 했다.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왔죠.
will make the company, will make the company. 회사를, 회사가 추가하도록, add가 동사예요. 추가하도록. T 제품을, to its selection,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몸에 T 제품도 추가하도록 해주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주어 자리가 빠졌는데요. 주어. 앞문장 전체를 지금 주어로 받고 있는 거예요. 호기푸드가 은고 그린티를 합병했다라는 이 사실은 합병했다라는 것이 will make company add tea products to its selection 해서 앞문장 전체 콤마에 뭘로 받아오죠? 네, which를 받아오죠. 그래서 정답은 which가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B번 which가 되고요. 3번 joining the movie. Join in the movie, 영화에 합류하는 그 영화가 뭐냐면 blind date라는 건데요. 선이네. 우리나라 말하면 선 본다. 선. 자, 그 blind date라는 영화에 조인하는 것. 그런데 얘가 주원자랐더니 동사가 아가 나올 수가 없죠. 주어가 joining 동명사인데 어떻게 동사가 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 좀 이상한데? 아, 얘가 주어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joining이 주어가 아니면 뭔가요? 도치된 문장이에요. 주어하고 비동사하고 분사. 뭐 ing여도 되고 과거분사여도 되는데요. 주어, 비동사 그리고 분사가 나왔을 때 이 분사를 강조해서 앞으로 빼면서 동사가 따라 나가서 분사, 비동사, 주어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joining the movie blind date 하고 나왔는데 사실 주어는 several이라는 거죠. Several? Several 뒤에 있는 명사 생략하고 several만 주어를 쓸 수 있어요. 자, several 뭐 actors나 several people이나 이런 거에서 뒤에 생략하고 several만 남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문장이죠. Several are joining. 여러 명이 이 영화에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이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이 several이 누군지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으로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조이닝하고 있는 거, 영어에 조이닝하고 있는 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받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Have appeared, 출연했었다 on the recent TV 드라마 I'm Happy라는 recent TV 드라마에 출연했었다.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을 받아서 주어로 쓰는 관계사가 필요한 문장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게 무슨 자리인지를 따져서 아 이거 관계사절이구나 관계사가 와야 되구나 해서 관계사 후를 고를 수도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뒤에가 동사가 나와요. 뒤에가 have appeared라는 동사가 나오면 접속사 필요해. 그렇죠? 접속사가 필요한데 else는 접속사가 아니죠. 그 밖에란 단어예요. 자, where나 since가 접속사인데 뒤에 동사를 가져올 수 있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where는 완전한 문장. where는 부사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접속사고 since는 뭐뭐이니까란 의미로 쓰일 때는 완전한 문장 뭐뭐 이후로라는 문장으로 쓰일 때는 분사구를 취할 수 있는데 have appeared가 분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A, B, D는 지금 동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관계사인지를 모르더라도 후는 뒤에 동사 연결할 수 있거든요. 에이 모르겠다. 후 하고 써도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C번입니다. 다른 문제 볼까요? The freelance photographer, freelance 사진사인 윌리엄 강 씨가 for a book 뒤에 명사가 나왔고 뒤 절이 나왔네. For a book이 사진책이 was well received by the public 일반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진책이 뭐 사진을 실은 책들이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반응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Was well received 한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은 주어 동사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뭐가 들어갈 자리예요? 접속사 들어갈 자리죠. 접속사. 뒤에가 절이 나왔으니까 앞에는 접속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삽입구로 보고 나면 Freelance Photographer William Kang은 is currently exhibiting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진들을 에러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문장인데 그 William Kang 다음에 절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사 나오고 빈칸에 절이 나오니까 요거 관계사 자리가 되고요. 윌리엄 강이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를 찾아야 되겠죠. 윌리엄 강이
뒷문장에서 주어로 들어갑니까? for로 북이 주어인데 주어로 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럼 목적어? 이 자리에는 이 문장에는 목적어 필요 없어요. was well received, 반응이 좋았다로 끝났잖아요. 그렇고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윌리엄강이 어떻게 들어가야 윌리엄강이 이 문장에서 쓰여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주어 아니면 목적어 자리로 쓰는 거 아니면 그쵸? 아니면 전치사가 있어서 전치사 다음 자리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소유격 있잖아요. 소유격. 소유격. 소유격 있어요. 자, 소유격이 있는데 윌리엄 강을 소유격으로 받으면 그 사람의 for of 북이 by the public에 의해서 반응이 좋았다 해서 윌리엄 강이 소유격으로 들어가면 뒷문장이 딱 맞죠. 문장 구조도 맞고 내용도 맞고. 그래서 정답은 소유격 후스가 정답이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묻는 문제가 토익시험의 관계사로서는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소유격이 정답이 돼요. 자, 이번에 5번 한번 볼게요. enclosed, 자, 이것도 과거분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왔죠? enclosed가 나오고요. is가 그래서 도치가 돼서 따라 나오고 a list of books가 주어예요. 그러면 책들의 리스트가 동봉되어 있단데 뒤에 보니까 주어 나왔고요. 이 작가들은 a well-known mountaineers 해서 유명한 산을 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and travelers 여행가들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 나오고 빈칸에 절이 나왔죠. 관계사 절이에요. 이 a list of books 어떻게 될까요? A list of books. 이 책이 뒷문장에서 어떻게 와야 될까요? 이 책의 작가들이라고 와야 되는 거죠. 책의 작가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책이 뒷문장에서 소유격으로 쓰이면 돼요. 다른 건 안 되죠? 네, 소유격으로 쓰이면 문장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whose C번이 됩니다. 자, 6번. Jennings was offered an engineering job. 제닝스라는 사람이 was offered J를 받았어요. An engineering job을 J를 받았는데 engineering job을 J를 받았는데 어때요? 명사가 나오고 다시 뒤에 절이 나오죠? 이 job이 요거 지금 주어가 빠져있죠? 이 job이 was better paid 봉급이 더 많은 일자리예요. 봉급이 더 많은 일자리를 제안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job을 받아서 주어로 쓰고 있으니까 job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위치인 줄 알았더니 위치는 보기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위치나 대세 쓸 수 있는 거지? 정답은 대시 됩니다. That was better paid. Better paid 한 그 일을 제의를 받았고 그래서 그는 accepted it 그것을 수락했다. Without reservation 요거를 묻는 어휘 문제도 있었는데요. Reservation 우리가 예약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보류란 뜻도 있어요. So without reservation은 주저 없이 바로 그것을 수락을 했다. So A번이 정답이 됩니다. Enclose 동봉된 것에서 please find 찾아봐 주세요. A report를 어떤 report냐면 from the last month's marketing seminar의 report가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있었던 마케팅 세미나의 보고서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난 것 같았는데 접속사의 you missed가 나오죠? You missed는 당신이 빠진, 당신이 놓친, 당신이 가지 못한 세미나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 못한 세미나? 이 세미나가 뒷문장에서 뭘로 쓰였나요? 당신이 그 세미나를 미스했다라는 거죠. 당신이 그 세미나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미나가 뒷문장에서 목적어 역할로 오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이 아니면서 목적격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 that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물론 보기에 위치가 있으면 위치나 that 둘 다 가능하겠죠. This is the time. 이때가 때이다. This is the time. 자, time이라는 게 있는데 fruit하고 crops, 농작물이 are ripe, 있고 그리고 농부들이 can make money, 돈을 벌 수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 이 문장 전체가 뭐뭐한 때다로 왔는데 자, 이 때를 뒷문장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지금이 때인데 그때에 지금이 때인데 이때에 과일들이 있고 농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때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때에라는 부사로 받아오는 거죠. 시간을 이때에라는 부사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써야 되냐면 관계사 비번 when을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 첫 번째 패턴, 우리 관계사 고르는 예제인데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명사가 있고 그리고 보기가 빈칸이 나오는데 보기가 의문사나 대시 나오면서 뒤에 절이 따라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뒤에 있는 절에서 어떤 역할로 쓰이는 게 좋을까를 찾아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서요, this is the time 하면은 time을 받아와서 뒷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야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될까. time인데 그때의 과일과 농작물들이 익는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아, 부사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명사가 어떻게 뒷문장에서 쓰여야 문장이 완전한 문장 또는 의미가 완전한 그런 의미의 문장이 될까를 생각해서 그 역할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패턴 2입니다. 관계사들 패턴 2. 이 관계사가요, 전치사 뒤에 나올 수도 있죠? 전치사를 동반해서 올 수도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 he is planning. 그는 계획하고 있다. To start his own business. 그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열 1년 내에 시작할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1년 후라고 봐도 되고요. 자, 그런데 with라는 전치사가 나왔고요. 보기가 의문사나 대시 나왔네요. 그러면은 사실 전치사를 봤을 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그러면 여기가 명사 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명사가 오니까 명사 절이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전치사가 오고 앞에 있는 명사를 전치사가 받아와서, 이렇게 전치사가 받아오고 뒤에 절을 연결해서 이거 관계사절, 관계사절로 연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만 보면 전치사 뒤에 빈칸에 명사가 나왔을 때 이거, 그러니까 패턴만 보면은요 다시 한번 지금 패턴만 보면 전치사 뒤에 빈칸하고 절이 나왔을 때 1번 여기 그 전치사의 빈칸의 절, 이거를 전체를 명사절로 보는 명사절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2번에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관계사가 전치사를 붙여서 온 관계사로 보고 뒤에를 절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게 관계사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명사절의 접속사로 봐야 될지 관계사절의 관계사로 봐야 될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첫째는 일단 앞에 관계사절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그 명사를 받아와야 되니까. 자, 앞에 명사가 있어서 명사를 받아와서 뒷문장이, 이 명사를 받아와서 전치사와 함께 뒷문장을 의미를 완성을 한다라고 하면 관계사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명사절로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그가 1년 후에 비즈니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의 빈칸이 나왔죠. 사실 여기서는 콤마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뒤에 있는 절을 이끄는 명사절로 볼 수는 없어요. 명사절의 접속사의 콤마하고 명사절의 뒤에 절이 따라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콤마가 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명사절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얘는 관계사가 되는 건데 이 비즈니스를 받아와서 그의 비즈니스와 함께 비즈니스를 새로 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가지고 그가 바라기는 he can prepare for,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 그의 노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요거는 관계사고요. 비즈니스를 받아서 전치사 다음에는 which만 쓰는 거죠. that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대시 됩니다. 예제가 하나 더 있네요. The dinner will begin with a brief ceremony. 간략한 식으로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간략한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가 만찬이 있을 건데, 자, 전치사 다음에 빈칸에 절이 나왔죠? 명사절이라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전체적인 명사절이 이 전치사 인과 함께 연결되는 거고요. 얘가 관계사절이다 하면은 세라모니를 받아와서 in the ceremony, 그 시기에서 Gail Tisdale이 어쩌고저쩌고 하다라고 해석이 되면 이거는 관계사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가 일단 있으니까 디너는 간략한 식으로 시작이 될 건데, 그 시기에서
Gail Tisdale will be recognized, 인정을 받을 것이다, for her contribution, 기여에 대해서. To the success of the product, 그 제품의 성공에 기여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세미나에서라고 연결되는 게 딱이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사절이 됩니다. 세레모니를 받아서 전체사 뒤에니까 which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which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pattern 3. 자, 뭐냐면은 전치사, 관계사들 다음에 절만 쓰는 줄 알았더니 투부정사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 올 수 있는 거 알았었어요? 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서 온 거냐면 우리가 명사를 동사가 뒤에서 수식할 때 싸울 이웃, 명사를 동사가 뒤에서 수식할 때 이 동사에 전치사가 있다면 투부정사로 수식을 해줘요. 그럼 전치사는 왜 쓰느냐? 이 quarrel이라는 단어는 quarrel with the 뭐 neighbor, quarrel with the neighbor 이렇게 써야 되지 quarrel the neighbor 이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neighbor를 수식할 때 싸울 이웃, 이웃과 싸우다면 전치사 with가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quarrel with를 같이 써줘야 되고 이거와 함께 싸울 이웃에서 to quarrel with를 쓰는데 이렇게 명사, 투부정사 플러스 전치사인 경우에는 이 전치사를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이 전치사를 앞으로 빼고 그리고 관계사를 쓰고요. 그리고 투부정사를 남겨서 패턴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전치사, 관계사, 투부정사. 그러니까 이 whom은 네이버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whom을 쓴 거예요. 그 이웃인데 그 이웃과 함께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이웃인데 그 이웃과 함께 싸우는. 그래서 싸울 이웃이란 뜻을 a neighbor to quarrel with라고 쓸 수도 있고 a neighbor with whom to quarrel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났냐면 여기에서 이 자리가 빈칸이 나오고 관계사 골라주는 문제 있었어요. 뒤에가 투부정사가 있는데 관계사도 투부정사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문제를 고르시면 되었겠죠. 자, 예제를 볼게요. Cities developed through city planning, 도시 기획을 통해서 도시 계획을 가지고 그 도시가 도시 계획을 가지고 발전이 개발이 된 그런 도시들은 usually have parks, 공원을 가지고 있다. 공원을 갖고 있다. In the park, 그 공원에, 여기는 지금 파크를 받아온 거예요. 그 공원에 to have picnics or play sports 해서 피크닉을 할 수 있거나 스포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크닉을 할 수 있거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건데요. 여기 전치사인데 파크를 받아와서 이 공원에서 이런 걸 한다 해서 파크를 받아오는 거니까 뭡습니까? which를 쓰겠죠. 예, 정답은 B번의 which가 됩니다. This defective item, 이 결함이 있는 물건들은 is not representative of, be representative of 뭐뭐를 대표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high quality standards, 우리의 그 고품질 기준을 대표하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이 결함이 있는 거는 우리 제품이 다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on이 있는데요. on the standards, 그 standard에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서 뒷문장이 연결되고 있으면 전부 관계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tandards를 받아서 전치사 뒤에 쓰니까 which를 써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형용사예요, 형용사. 관계사가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아까 차트에서는 형용사는 빠져 있었죠. 네,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사로 받아온다라는 거죠. 네,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관계사는 which 뿐이에요. which. 자, business expansion 사업 확장은 might become difficult. 어려워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 due to 뭐 때문에? lack 부족. lack of budget 예산의 부족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을 수도 있다. in 그러한 경우에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부족해지는 경우에서 앞문장 전체를 지금 형용사로 바꾸고 있는 왜 형용사죠? 뒤에 케이스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in 관계사 뭐죠? 자, in which
케이스가 되는 거죠. In which case. 여기에 왜 접속사 됩니까? 앞에가 동사가 있고 뒤에도 ask for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장이 마침표가 아니라 컴마 컴마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두 개 나왔는데 컴마로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접속사 들어가야 되고 이 접속사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와서 대명사처럼 받아서 두 문장 연결한다? 관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형용사로 받아오는 접속사 whi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서 정답은 in which case 그러한 경우에는 ask for 요청하세요. loan을 from the bank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요청하세요. 자, 형용사 역할하는 게 사실 which 말고 후주도 형용사라고 본 형용사죠. 소유격이지만 앞에 있는 거를 누구의라는 뭐뭐의라는 소유격으로 받아오지만 후주도 형용사는 형용사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소유격 말고 그냥 형용사로 받아오는 건 which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관계사에서 나오냐면 지금까지 관계사 고르는 쪽으로다가 주로 봤고요. 관계사를 고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오지만 관계사절 내에서 동사를 선택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럼 이거 뭐 어렵나요?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뭘 생각하냐면 선행사가 있고 관계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가 동사가 있잖아. 이게 동사 자리잖아요. 물론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걸 먼저 알아내야 되고요. 여기가 동사일 때 여기 관계사까지 포함해서 문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관계사가 선행사를 받아와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사까지 문장으로 같이 넣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판단하면서 얘가 동사가 된다면 관계사가 주어가 되겠죠? 관계사가 주어. 그 다음에 얘가 동사일 때 관계사는 선행사를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사랑 같이 선행사를 주어로 해서 동사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 이런 걸 같이 봐서 이 동사의 수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서 태를 고를 때 이 관계사가 주어가 아니라 이 관계사가 목적격으로 쓰일 수 있어요. 여기가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라면 다시 지우고 볼게요. 자, 명사고 관계사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빈칸이다. 그러면은 관계사가 여기가 동사 자리라면 관계사는 주어 다음에 동사 쓰는 거니까 주격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관계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오는 거니까 선행사를 주어로 놓고 그거랑 동사랑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명사가 나오고 관계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빈칸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놓고 이 빈칸이 동사 자리가 되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목적어가 되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건가요?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목적어 관계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서 목적어 역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에서 태를 고를 때 관계사까지 포함해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봐야지 관계사는 보지도 않고 주어하고 동사만 보고 뒤에 얘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없네 라고 하면서 수동태를 고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사절 내에서 동사를 볼 때는 관계사까지 포함을 해서 주어가 되든 목적어가 되든 관계사까지 포함해서 동사를 골라야 된다. 자, 예제 볼게요. Mr. Jones wasn't satisfied with 만족하지 않았다. With the building plan에 만족하지 않았다. 자, 빌딩 계획에 만족하지 않았는데 그 계획 by the leading architect 그 계획은 앞에 있는 플랜을 받아오는 거죠. 그 계획은 누구에 의해서 by the leading architect에 의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미스 쿱타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동사가 create네요. 그러면 which는 플랜을 받아오는 거죠. 자, 관계사절 which까지 넣어서 보라 그랬어요. 지금 which가 플랜을 받아오는 거죠. 여기가 동사 자리예요. 그러면은 빌딩 플랜이 리딩 아키텍트인 선임 그 건축가인 미스 쿱타에 의해서 일단은 수동이 돼야 되죠. 주어가 플랜이니까 수동이 돼야 돼요. 얘 능동. 그쵸? 얘가 수동인데 시제는
시제는 여기 wasn't satisfied니까 만들어진 이하고 과거로 들어가야 되겠죠? will 안 되고. 그러니까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여기가 단수죠. 단수니까 당연히 또 was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The patients at a nursing home. The patients at a nursing home. Nursing home 하면 양로원이에요. 자, 양로원에서의 그 요양원, 요양원이 되는데요. 다시, 2번 다시 할게요. 다시. 자, 2번이에요. The patients at a nursing home. 요양원에서의 환자들. 요양원에서의 환자들. 자, 환자들인데 지금 who가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who 다음에 동사를 고르는데 명사가 앞에가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선행사라고 했는데 선행사가 nursing home인가? 그럼 nursing home이면은 which를 써야 되는데 이거 왜 who지? 이렇게 되죠. 지금 관계사절 앞에 명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patient라는 명사도 있죠. 앞에가 명사 플러스 전치사구. 전치사구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명사 플러스 전치사구. 얘가 선행사로 나오고 명사 플러스 전치사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사가 나온 경우는 이 관계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이 명사일 수도 있고 이쪽 명사일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명사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명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사절이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지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사 다음에 동사를 고른다면 이 동사를 고를 때 선행사랑 맞춰야 되는데 선행사는 관계사랑 맞춰야 되는데 관계사는 선행사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명사가 두 개야. 관계사절이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지를 찾아야 선행사, 정확한 선행사가 나오고 그 선행사랑 맞춰야 정확한 수일치라든가 뭐 태라든가 이런 걸 또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내용.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선행사가 아니라 관계사가 후니까. 후는 사람을 받는 관계사죠. 이렇게 nursing home, 요양원이라는 사물 명사를 받아오는 관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명사가 둘이지만 이 후 이하가 무엇을 받는지를 내용을 보고 판단할 필요 없고요. 당연히 patient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후 이하는 앞에 있는 patient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 된 거고 그럼 patient가 주어가 되는 거죠. patient가 주어가 되니까 is 같은 것은 안 되는 거고요. is 같은 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복수니까 이거 has도 안 되는 거죠. has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are하고 have가 남는데 are하고 have가 주어동사 수일치에서 are하고 have가 남는데 뒤에 보니까 are usually elderly라고 형용사가 나왔어요. 주로 어른이다, 노인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have만 써서는 뒤에 형용사를 연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Who are usually elderly? 주로 노인인 이 요양원에서 환자들은 종종 participate인 참여한다. 다양한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에 참여합니다. 제공되어지는 by the nursing home에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신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pattern 6에서 관계사절 내에서 품사를 고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대명사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접속사가 생략돼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접속사가 생략돼서 없어져 버리면 이게 무슨 절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감을 못 잡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접속사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절이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절이지? 뒤에는 어떻게 나왔을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접속사가 팍 빠져버리면 이거 갑자기 뭐지?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The staff should keep a daily log에서 날마다의 일지를 보관해야 한다. 기록해야 한다. To record the hours,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날마다의 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보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work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에 워크가 명사도 있죠. 명사 일. 그래서 이거를 형용사로 생각하고 일을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생각하고 요걸 대여를 고르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어요. 시험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여 워크 해버리면 명사가 있고 명사가 또 나오죠. 명사고 명사가 겹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도 이거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형용사가 아니면 그들의 일이 아니면 뭐지? 워크가 명사만 되나요? 동사도 됩니다. 워크가 동사도 되죠? 워크가 동사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들이 주어로 봐서요. 그들이 일한 시간들. 그들이 일한 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날마다의 일지를 keep 매일 써야 한다. So that 접속사죠. 그래서 they can 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증거로서 to the payroll department 봉급 부서에 증거로서 급여 부서에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 뭐예요? 접속사 관계사 that 관계사 위치가 목적격 관계사로 생략된 거예요. 차라리 여기에 대신에 위치가 있었으면 절이 나왔네. 그러면 워크가 나왔네. 주어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바로 주어 자리인지 알았겠는데 접속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나오면서 그냥 소유격을 고르는 학생들이 많아졌던 거죠. 자, 이거 접속사, 목적격 접속사 생략이 일반적이라 그랬죠? 이거 생략되어 있고 그들이 일한 시간들에서 주어가 빠진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예제 볼게요. The restaurant has a shadow of position available 했어요. 이 식당이 그 가능한 head chef posi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비어 있대요. 지금 주방장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자리, 이 위치는 뭔가요? 이 포지션을 받아오는 거예요. 포지션을 받아서 그 자리를 이 식당이 바라기를 to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즉시. 즉시 이 식당이 바랍니다. 그 자리를 즉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위치를 빼고 it hopes to 빈칸 immediately 요것만 갖고 문제를 본다면 문제가 답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것만 갖고 보시면은 안 되고요. 그것만 갖고 보면 안 되고 여기 위치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는 포지션을 받아오는 거고 그 자리를 그 식당은 뭐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자리가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지금 가능한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낸다든가 그 자리를 뭐 해고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만들어내는 건 다 안 되는 거죠. 정답은 그 자리를 채워넣는 거죠. 지금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넣기를 바란다. 그 정답은 D번이 됩니다. 2번 We keep continuing. 우리는 계속하기를 바란다. 계속합니다. We keep continuing. 우리는 계속합니다. To offer you high quality products를 뭐 계속 제공을 합니다. We keep continuing to offer you high quality products. 자, 그 to가 나왔는데 이 위치는 관계사로 products를 받아오는 거예요. High quality products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 high quality products에 당신이 어떻게 되어 왔다인데 여기서 힌트는 to까지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관계대명사는 전치사랑 연결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to까지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to the high quality products you have become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풀어서 보면은 you have become 빈칸 to the high quality products 이런 문장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었다에 to를 연결하면서 의미에 맞는 그러한 단어가 와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to랑 연결할 수 있는 거 accustomed to 익숙하다라는 뜻이고요. satisfied는 with죠. 뭐뭐에 만족하다. devoted to 뭐뭐에 전념하다라는 뜻이고 reliable은 뭐 그 신뢰할 만한 이란 뜻이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럼 2랑 연결할 수 있는 게 A번하고 여기 C죠. A번하고 C번 devoted가 되겠는데 여기서 당신은 고객이에요. 우리가 회사고. 그러면 당신이 그 고품질 제품에 전념을 해온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이제까지 써오면서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힌트는 2라는 거. 그다음에
당신이 고객인데 고객은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거니까 거기에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정답은 A번 accustomed이 되는 거죠. accustomed. The charity event was a resounding success. 하면은 이 자선 공연은 resounding 대단한 성공이었다. 대단한 성공이었다. By 어떻게 함으로써 drawing 끌다예요. 끌어모으다. By drawing considerable donations. 상당한 기부를 모음으로써. 상당한 기부를 모음으로써. From attendant 참석자들로부터. Affect가 나왔는데요. 안문장 전체를 명사가 하나로 받아오면서 요약하고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러면 뒤에 있는 that은 뭐냐면 뒤에 있는 that은 관계사절로 앞에 있는 fact를 꾸며주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러한 사실을 이 that은 앞에 있는 fact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TV 광고로 해서 to가 연결되고 이건 동사자리예요. 자 그러면 동사인데 to랑 연결되어 있고요. 이 fact를 목적어로 받아와서 그걸 같이 포함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TV 광고로 어떻게 했다. 그러면 A to 그 다음에 A to the commercial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A를 TV 커머셜로 어떻게 했다. 이러한 사실 이건 지금 fact가 온 거죠. fact 이러한 사실을 TV 커머셜로 어떻게 했다. 그럼 suggest는 목적어 하나 쓰고 무엇을 제안하다라는 뜻이고요. Attribute A to B. A를 B에 덕분에 돌리다라는 뜻이고 Celebrate 무엇을 기념하다. Report 무엇을 보고하다에서 이 뒤에 to the commercial에서 to the TV commercial에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러한 사실을 성공했다라는 것을 TV 광고로 돌렸다. TV 광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관계사절인데요. 관계사가 뭔지, 그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가 되셨나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모든 거를 다 살펴보고 패턴을 좀 뽑아보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시험에 근거해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편집을 해봤는데요.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관계사는 이제 끝!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아, 이제 알겠어. 라는 그런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명사자리에서 뵐게요.